배색이 너무 예쁘죠? 핫핑크한 게 되게 많이 담겼어요. 대체품을 찾기가 좀 어려운 브랜드랄까? 담아갖고 뭔가 깔끔한 느낌? 좀 있나 본데? 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그래도 이제 장마 좀 거친다고 하니까 드디어 좀 뜨거운 여름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쇼핑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도 예쁜 아이템들은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장이 좀 거덜나기 전에 오늘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보려고 오랜만에 위시리스트를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제가 뉴페이스, 처음 소개해드리는 곳들도 있고 저의 최근 취향을 아주 꽉꽉 담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지금 딱 급한 스윗웨어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장바구니에 담아뒀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두 개만 담아놨었는데 비이커 가서 이거 실물을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다이애그널에서 의류는 좀 구매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스윗웨어는 진짜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예뻐. 이렇게 보면은 6개월들한테는 비키니가 종종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상의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그냥 크롭 나시 입은 정도의 느낌밖에 안 나고 딱 봐도 배색이 너무 예쁘죠? 이거 그레이 컬러도 예뻤고요. 이거 퍼플 컬러도 진짜 예쁘길래 일단 후보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고민 중인 이거 두 개. 컬러감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하나만 좀 고르고 싶긴 한데 저 지금 여기서 고르는 거 진짜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비아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조금 더 땡기기는 하는데 뭔가 흔할 것 같긴 하면서 또 배색이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또 코랄링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윗웨어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이게 딱 눈에 들어왔던 게 완전 휴양지에서 딱 입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패턴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비아플레이는 호캉스에서만 많이 입을 것 같고 근데 또 휴가철에 바다 수영, 막 해수욕할 때는 약간 이런 패턴 있는 게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지금 둘 중에 너무 고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나은가요? 골라줘.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안경을 또 고민 중인데 이제는 막 편집할 때 눈이 되게 침침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안경을 이제 쓰고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안경은 좀 뭔가 별로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요즘 또 이런 메탈테의 유행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다 써봤는데 웬만한 게 다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얘가 테가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엄청 얇고 또 글라스 면적이 넓으니까 안경에 집중이 안 돼서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무테도 있으면 좀 보고 싶었는데 무테는 여기에 없어가지고 제가 또 하나 찾은 게 더블로버스. 여기 무테도 진짜 후기가 좋거든요. 제가 지금 고민 중인 이유가 이거 젠문 이거는 안경이 아니라 선글라스예요. 또 심지어 실버 같은 경우에는 전지전 품절이어가지고 지금 골드를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골드테 같은 경우에는 틴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푸른빛이 돌더라고 렌즈에. 그래서 렌즈를 또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번거로움이 있고 더블로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뭔가 피팅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개 중에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장바구니에 핑크핑크한 게 되게 많이 담겼어요. 제가 최근 여름에 이렇게 화이트라든지 스카이블루 템을 정말 많이 가져버려가지고 좀 다른 컬러들에 눈을 주다 보니까 핑크가 이제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또 이제 바비코어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핑크 덕후분들 되게 좋아하실 만한 아주 예쁜 핑크 템들 한번 담아봤는데 제일 먼저는 제가 가장 갖고 싶은 최근에 제일 갖고 싶은 이 아노락. 제가 이전부터 되게 쫀쫀다리로 구매를 하던 브랜드인데 이번에 이 아노락이 눈에 진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색감이 진짜 딱 예쁜 핑크? 촌스럽지 않고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핑크예요. 또 제가 최근에 약간 이런 바람막이, 나일론 자켓을 정말 잘 입거든요. 원피스, 치마, 바지 정말 다 잘 어울리는 템이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또 후드 타입인데 제가 지금 구매를 보유한 이유가 바로 이거 넥라인. 제가 목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꽉 막으면 뭔가 되게 답답하고 얼굴이 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체품을 못 찾으면 그냥 이 제품을 사서 입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리이 블라우스인데 리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입을만한데 특히 디자인이 되게 유행타지 않는 깔끔함이면서도 뭔가 다른 브랜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대체품을 찾기가 좀 어려운 브랜드랄까? 근데 이번에 이렇게 데일리로 정말 세련되게 예쁘게 입을 만한 블라우스를 또 찾았어요. 처음에는 이 다크그레이가 되게 예쁘다 해가지고 이걸 담았었는데 제가 어두운 톤보다는 좀 밝은 톤들이 워낙 잘 어울리긴 해서 이 핑크로 한번 다시 담았거든요. 이렇게 되게 셔츠 형식이지만 심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허리라인 잡아주는 거. 이거는 진짜 뭔가 클래식하기도 하면서 데일리로도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팔뚝 같은 것도 부각 안 될 것 같고 목라인도 되게 답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또 리이 같은 경우에는 신촌에 쇼룸이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피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사보려고요. 제가 지금 가장 바라는 점은 답답한, 칙칙한 핑크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 전에 제가 가방 샀던 어네이트라는 데인데 저는 가방 맛집인 줄 알았는데 옷도 되게 많더라고요. 약간 딱 보니까 단정하고 단아하고 뭔가 깔끔한 느낌이 되게 많죠.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이 가방 너무 잘 들고 있어요. 블랙도 진짜 예뻐갖고 탐이 나는데 이번엔 참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원피스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번 여름에는 약간 막 러블리한 스타일보다는 좀 깔끔한, 클래식한 느낌으로 입기로 했기 때문에 이 원피스는 일단 패스하고요. 제가 이번에 이거 자켓 보고 완전 반했거든요. 보면은 진짜 깔끔한 자켓이지만 원단 하나로 무드가 되게 싹 바뀌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여름에 유난히 자켓을 좀 많이 입긴 한데 이런 자켓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소장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크로쉐 스타일 같기도 하고요. 레이스가 진짜 촌스럽지 않고 세련됐어요. 지금 그냥 바로 살까봐. 얘는 제가 봤을 때 진짜 내년이랑 내후년에도 그냥 꺼내서 정말 잘 입을 것 같아요. 핏만 예쁘다면? 그리고 쇼핑몰 제품도 빠질 수가 없는데 이번에 원로그 제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부터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레드 비스티에랑 이렇게 좀 요정 같은 원피스를 한번 두 개 담아봤어요. 여기서는 데일리템보다 이번에 좀 포인트 되는 제품을 담았는데 완전 비주얼 깡패예요. 이렇게 딱 레드 니트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그냥 얼굴을 진짜 형광등처럼 밝혀줄 것 같은 레드 컬러고 그리고 여름에 바다에 레드 컬러는 너무 낭만이에요. 진짜 딱 바닷가에서 약간 이거 비스티 하나 입고 위에 린넨 셔츠 하나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가을에 레이어드용으로도 진짜 활용도가 좋을 것 같거든요. 원래는 이거 레이브 제품을 좀 먼저 보긴 했었어요. 근데 원로그 제품이 좀 계절에 상관없이 잘 쓸 것 같아가지고 이 제품이 더 눈에 들어왔고요. 근데 이거 입으려면 약간 팔뚝을 좀 빼야 될 것 같긴 한데 내년에 한번 빼볼게요. 제가 올해는 살 뺄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원피스. 이건 제가 진짜 살 건데요. 이거는 특히 여러분 평소에 티셔츠랑 그냥 바지, 코디 즐겨 입으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이에요. 그런 데일리한 코디에다가 그냥 이거 원피스 하나만 레이어드 해줘도 완전 내가 진짜 딱 주인공 되는 느낌. 과하진 않지만 누가 딱 봤을 때 옷 좀 있나 본데? 약간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것 같아요. 저는 본능적으로는 화이트 컬러가 땡겨요. 근데 얘는 좀 소재가 붕 뜨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를 입으면 오히려 부해 보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블랙을 담았고요. 또 흰 티에 청바지, 이거 블랙 컬러 피리릭 하나 입어주면 색조합 미쳤죠. 그래서 일단 블랙을 넣었고 이거는 활용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두루두루 오히려 잘 입을 템이라 그리고 제가 이거는 어제 발견한 건데 정말 상세 페이지 보지도 않고 썸네일만 보고 장바구니에 직행을 시켰어요. 개인적으로 핑너겟이 제작 라인이 많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여기는 또 신기한 게 사입 제품들이 다른 쇼핑몰에서 찾기가 또 은근 어려울 정도로 소장가치가 되게 좋아요. 특히 진짜 이런 빈티지 러블리한 라인이 흔하지 않은 제품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거 실크 블라우스도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여름에 또 이런 새틴 소재 진짜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번 여름에 블라우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패스를 하고 어제 본 이거 슬리브리스 너무 예뻐요. 진짜 얘는 반팔티 위에 그냥 이것만 딱 하나 입어줘도 예쁘고 그리고 반팔 셔츠든 긴팔 셔츠건 그 위에 레이어드 해도 너무 예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진짜 고민 중인 블라우스인데, 민망. 흔할 것 같잖아요. 근데 뭔가 은은하게 디테일들이 되게 잘 살아있는 제품이거든요. 얘는 로에일 제품이에요. 로에일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되게 쉽게 입어질 만한 옷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되게 미니멀한 브랜드긴 한데, 색감을 잘 뽑아요. 그래서 그냥 둘러보다가 묘하게 이 블라우스가 자꾸 눈길을 끌더라고요. 상사 컷을 너무 너무 예쁘게 찍었어요. 진짜 여름이 한가득이야.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의 블라우스 시중에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색감, 또 원단, 약간 그리고 진짜 열고 닫기 힘든 요 콩단추. 특히 완벽하게 똑같은 제품은 또 없잖아요. 특히 바지랑 진짜 잘 입어질 만한 진짜 완전 데일리 재질이어가지고 엄청 고민 중이긴 한데 제가 입어보고 만족하면 후기를 꼭 남길게요. 그리고 또 진짜 고민 중인 건데 바로 신발이에요. 제가 이번 여름에 블라우스만큼 신발을 많이 샀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밖에 잘안 나가요. 그래도 제가 또 지네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발 진짜 그만 사야 되는데 데님율은 데님으로 된 신발은 또 없단 말이죠. 이보다 완벽한 핑계가 어딨냐고요. 근데 너무 이쁘죠, 그쵸? 여기는 ATT. 제가 예전에 발 생각보다 좀 편하게 신었던 브랜드였던 기억이 또 있고요. 굽도 되게 적당하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거 샌들도 진짜 귀엽더라고요. 약간 요즘에 이런 디자인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퀄리티 좀 많이 괜찮은 편? 뭐가 나는지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발 그만 사야 될것 같은 가방이에요. 제가 진짜 가방 안 사려고 제품들을 안 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진짜 눈을 마주치면 안 됐어요. 헤레오 제품이고요. 요즘에 잘 때도 자꾸 생각이 나요. 예쁘지 않아요? 요 비지들이. 아, 그냥 비니코 가가지고 신발 구경을 하다가 이 가방에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너무 이쁜데 어떡해. 가을까지도 꽤나 멋스럽게 잘들것 같고 지금 얘기할수록 사고 싶어져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완전 요런 그물백 디자인의 가방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도 될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요것도 괜찮아가지고 제가 한번 추천해볼게요. 어쨌든. 네, 요렇게. 여러분, 제가 10가지 품목의 위시리스트를 보여드렸는데, 아, 위시리스트면 위시리스트에서 끝나야 되는데, 뭔가 조만간 거의 다 청산을 할것 같은 느낌이 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하다 보니까 갖고 싶어져. 왜제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통장이 된다고 하시는지 한번더 이해해보는 시간이 된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진짜 비좀 그만 오고, 뜨거운 여름 한번 제대로 즐길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름 쇼핑 재밌게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